월 매출이 4,500만 원 이상은 될 것 같고. 4,500만 원이요? 와. 네. 가게 면적의 한 3분의 1 정도를 이렇게 할애해가지고 일본 온천을. 네, 반갑습니다. 2007년부터 감정평가사로서 활동해오고 있는 정석입니다. 감정평가사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 기준 시점 당시에 토지나 건물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법원 경매에서 기준이 되는 가격을 정할 때나 금융기관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잡을 때나 또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공익사업을 위해서 토지를 이제 강제 수용할 때 그럴 때 기준이 되는 그 가격을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감정평가 제도가 필요하고요. 그런 중립적인 입장에서 부동산을 평가하는 그런 감정평가사로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실적이 좀 미미하긴 하지만 공인중개사로서 활동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아, 저는 그 이제 작가님의 부산한 책을 굉장히 재미있게 봤거든요. 이제 감정평가사이시면서 또 공인중개사로 또 활동을 하시니까 굉장히 그 부동산을 보시는 관점이 다른 이제 부산 책과는 좀 많이 달랐는데, 이번에 좀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이 부동산 분야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다 보니까, 네. 이 자격 취득을 한 다음에 제 스스로 좀 많이 자만을 했던 것 같아요. 이미 뭐 최고 전문가다. 그쵸. 이렇게 생각을 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부동산에 대한 강의 뭐 이런 거 쳐다도 안 보고 그냥 네. 나름대로 그냥 살고 있었는데, 네. 이 평가사 선배들도 보면은 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다 영업 다니고 그러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뭐 이미 전문가는 됐고 영업하는 게 최선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네. 저도 나름대로 영업을 했지만 저는 잘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 처리만 그냥 하는 평범한 평가사로 그냥 살아가고 있었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토지 투자와 상가 투자로 유명하신 이 김종률 선생님의 강의를 듣게 됐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쳐다보지도 않았는데요. 그 부동산 이제 급등이 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급등기가 오기 직전에 네. 제 저의 집을 파란 적이 있었어요. 아. 너무 안타깝게도. 예. 아내한테 엄청 욕을 먹었죠. 아, 아내가 반대하셨나 보군요, 그 당시에. 그렇죠. 아. 예. 부동산 전문가가 이게 뭐냐고. 네. 예. 그래서 그 아무튼 상대적인 박탈감과 네, 그런 것 때문에 네. 아내가 그때부터 부동산 공부를 저보다도 먼저 다시 시작했어요. 오, 네. 네네. 김종률 강의도 그리고 유료로 듣고. 네네. 네. 그래서 저도 옆에서 따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야, 이게 감정평가사들이 모르는 것들도 막 강의를 하는 거예요. 네. 와, 그래서, 야, 내가 몰랐던 것이 너무나 많구나. 네. 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은 저뿐만이 아니고 사실 대부분의 평가사들도 거의 모르는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내가 너무 정말 부동산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이 너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토지 투자, 상가 투자에 관한 책들을 네. 이제 최대한 많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블로그에 이렇게 정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그런 자료가 이제 쌓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부동산에 대한 저의 시각도 생겼고 그것을 이제 책으로 내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책으로 내게 됐습니다. 이번 책은 이제 부동산의 그 가치를 좀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쓰신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읽어보면서 좀 차별점을 느낀 거는 그냥 언제 사고 언제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부동산의 본질적인 속성들을 좀 바꾸고 변화시켜가지고 그 높인 가치만큼 가격을 높여받는 그런 투자책이더라고요. 맞나요, 네. 제가? 네, 맞습니다. 그 이제 사례로 들어준 것 중에서 도넛 정수 카페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사례인가요? 네, 도넛 정수 카페는 창신동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서울 도심에 있지만 그 서울 성곽 근처에 있는데 굉장히 급경사지고 노후된 단독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네.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그 제대로 된 도로도 없어요. 네. 거기 가려면은 막 이게 계단으로 된 도로를 통해서 올라가고 아, 차가 못 가는군요. 네. 그런데에 카페를 한다는 거는
일반인으로서는 참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그렇죠. 것인데 네. 그런 곳에다가 이제 도넛 정수라는 카페를 이제 열게 된 그런 사례를 보게 되는데 네. 거기 이제 그 카페로서의 잠재 가치가 뭐냐면 네. 거기에서 이제 높은 경사지다 보니까 서울 시내가 굉장히 잘 내려다 보인다는 것이죠. 뷰가 아주 좋다는 것이죠. 네. 네. 일반적인 단독주택으로서는 물론 뷰가 뭐 옥상에 올라가야지만 뷰를 볼 수 있겠지만 네. 카페로 이제 변경하면은 이제 벽을 트고 거기를 이제 유리로 만들어가지고 카페로 활용하면은 아주 카페로서의 활용도가 아주 높아지겠죠. 네. 도넛 정수라는 카페는 그런 도넛 정수라는 카페는 그런 것에 착안을 해서 큰 성공을 한 그런 케이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그 매수 실제 얼마에 매수했나 보니까 네. 4억 8천에 매수를 했더라고요. 오, 네. 네. 그런데 그거를 뷰 맛집으로 꾸미고 이제 도넛이라는 상품을 또 했어요. 네. 이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방이 좀 있어야 되고 그쵸. 손님들도 좀 오랜 시간 머물러야 되고 그래서 사실 그 매출이 나오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는데 네. 그보다 조금 이제 나은 것이 베이커리나 이 도넛 이런 네. 거는 테이크아웃으로 이제 몇 개씩 많이 사가고 그쵸. 이러거든요. 예, 기념으로.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수익성이 일반 음식점보다는 조금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제가 그때 그 도넛 정수에 방문해 봤을 때 네네. 느낀 바로는 예, 거의 뭐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평일인데도 와.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은 네. 거기 이제 그 객석 수 네. 그리고 하루에 몇 회전 될까 그리고 한 테이블당 매출이 얼마나 될까 이런 거를 따져보니까 네. 대충 월 매출이 4,500만 원 이상은 될 것 같고 4,500만 원이요? 네. 네 그리고 네, 월 순수익은 1,000만 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추정이 되더라고요. 네네. 네. 월 1,000만 원 받는 상가 사려면 뭐 30억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4억 8천에 사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이 정도 사업적인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네. 예, 정말 뭐 대단한 사례임이 틀림없죠. 단순 가치만 봐도 7배고 리모델링 비용을 더하면 뭐 한 5배? 4배? 이 정도가 네. 되겠네요. 뭐 그렇게 될 것 같네요. 그 이제 이 책에서 이제 부동산 최유효 이용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게 좀 일반 분들한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이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나요? 네, 그 부동산을 사용할 때는 네. 일정한 한계 내에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네. 우선은 법적인 한계가 있어요. 내 땅이라도 내 마음대로 못 하거든요. 이게 네. 국토의 일부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요 정도로만 사용해라 이렇게 법으로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동산을 사용하는 법적 한계가 있고 네. 그다음에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요. 네. 뭐 절벽 같은 뭐 이런 데면은 개발을 못 하겠죠. 아무리 뭐 법적으로 풀어준다고 해도 네, 그런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지반이 뭐 너무 연약하면은 이거 높은 건물 못 올리겠죠. 네. 이런 한계도 있고 어떤 이 법적인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 내에서 그 최대한의 경제적인 효용을 창출을 해야 되겠죠. 이 부동산을 가지고 네, 그것이 최유효 이용이다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이 여기 이 땅 혹은 이 건물의 최유효 이용 여부를 좀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나요? 그 힌트는 네. 법 규정에 다 나와 있다고 보면 됩니다. 법 규정을 그 부동산을 규율하고 있는 법 규정을 하나하나 다 찾아보면은 네. 어떤 거는 되고 또 어떤 거는 안 되고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법에 다 찾아보면. 네. 근데 어떤 거는 되는가를 하나하나 다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 중에서 어떤 사업을 하면 알맞을까 이런 거를 또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최유 이용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힌트는 이미 다 법에 나와 있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 뭔가 이 땅에 뭔가 건축을 할 때 도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책에 써주셨더라고요. 이 도로 확보 여부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요? 네, 건축법에서 이제 요구하고 있는데요. 네. 건축법에서는 건축법에서 그 도로를 확보하지 못하면 건축을 할 수 없다고 네.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건축법에서 요구하는 그 도로를 그 땅이 확보를 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도로는 겉보기에는 네. 건축법이 어떤 도로는 멀쩡한 도로인데 건축법이 요구하는 도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도로법상 도로가 있는데요. 네. 이를테면 그 4차선, 6차선 그런 차가 씽씽 달리는 네. 그런 도로가 있죠. 네. 그런 도로에 접한 토지라고 해서 다 건축이 가능한 게 아니에요. 아, 도로를 접한 데도 안 되는군요, 그거요. 네. 그거는 거기 이제 건축 허가를 해주게 되면은 네. 이 차량이 씽씽 달리도록 만든 도로인데 네. 거기 이제 차량이 이렇게 들어가려고 막 줄을 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차량 씽씽 달리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아. 그런 데는 건축 허가를 안 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죠. 네. 네. 그래서 어떤 도로가 건축 허가가 날 수 있는 도로인지 네. 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이 도로가 건축 허가를 낼 수 있는 도로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네, 우선 그 지적도하고 현황을 잘 살펴보는 것이 네. 중요한데요. 건축법에서 이제 원칙적으로 보면은 폭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 토지가 네. 네,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더 큰 건축물일 경우에는 더 큰 폭의 도로 그리고 더 넓은 폭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주차장법에 보면은 주차장 설치를 위해서는 폭 3m 이상 접할 것을 또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폭 2m 접하는 게 아니고 3m 이상 접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시골에서 지적상 도로가 없는데도 네. 그냥 현황도로만 있는데도 건축 허가를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조례에 보면은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그 규정이 있어요. 그 조례가. 그 규정을 잘 살펴보고 또 담당 공무원한테 문의도 해보고 그래서 이 도로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도로인가 문의를 꼭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도로가 사유지일 경우에는 네. 어떤 경우에는 도로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도로가 소유권이 어디로 되어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하죠. 그럼 아까 그 이제 도넛 정수 같은 그 카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시고 굉장히 길도 좁고 막 계단을 올라가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도넛 정수 같은 경우는 건축이 안 되는 건가요? 네, 현행법으로는 건축이 안 되는데 네. 그 주택을 건축할 당시에는 허가가 난 거기 때문에 아... 네, 그거는 기득권을 인정해서 네네. 그것도 사실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었는데 네. 카페 그러니까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한 거잖아요. 네네. 엄밀히 말하면 건축법에서 말하는 건축을 어떻게 보면 한 건데 네. 거기는 이제 기득권을 인정해서 그렇게 허가를 내준 거죠. 그럼 그런 것들은 그러면은 아예 부시고 짓는 건 만드는 거고 약간 수리나 뭐 리모델 이런 거는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거기는 부시고 다시 짓는 거는 어렵습니다. 네. 그 책의 이제 뒷부분에 보면 다양한 건축 사례들도 넣어주셨는데 근데 공간을 재창조한 상업공간 사례가 있더라고요. 어떤 공간이 있는 건가요, 이건? 네, 여기 스튜디오에 오다 보니까 또 오래된 공장을 카페로 만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네. 또 뭐 여러 군데 책이나 뭐 찾아보시면은 외국에도 그런 뭐 양조장이나 뭐 그런 데를 카페로 만든 네. 그런 사례도 있고요. 네. 또 제가 책에 언급한 것은 익선동 온천집이라고 해서 네. 예, 가게 중앙에 야외 정원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가게 면적의 한 3분의 1 정도를 이렇게 할애해가지고 그 일본 온천을 이렇게 구현할 수 예, 일본 온천 모양을 이렇게 구현을 해놨어요. 오, 네. 예. 그러니까 가게 가면은 일본 온천에 온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끔 예, 특별한 경험을 이렇게 선사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책에 언급한 뱀부 15-8이라는 또 매장이 있는데 네. 여기는 또 이제 대나무 700그루를 매장 곳곳에 심어서 힐링 공간을 만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네. 사실 이건 뭐 아주 많은 사례들 중에 일부에 불과하고 네네. 요즘에는 뭐 사례들이 뭐 엄청 많더라고요. 네. 아 근데 그럼 이러면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대나무 700그루 심었다고 이제 뱀부 15-8 소개해 주셨잖아요. 감정평가사가 만약 이거를 막 감정을 했을 때는 이게 이런 뭔가 그 공간을 재창조한 가치들을 산정을 해서 그 반영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대나무 700그루 가격 곱하기 해가지고 그게 더해지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런 거를 감정평가할 때는 네. 이제 이런 인테리어가 없을 당시에 네. 그냥 맨 건물만 있을 당시에 상가 가치에다가 네. 거기에다가 인테리어비 플러스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원가법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감정평가를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부동산만 평가해달라고 하면은 그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요. 네네네. 그 사업체에 대해서 평가해달라고 하면은 이제 그 특별한 인테리어적인 그런 가치, 네. 그런 가치가 아무래도 그 영업적인 측면에서 아무래도 나타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업체에 대해서 평가해달라고 그러면은 훨씬 더 높게 평가해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는 거죠. 아, 이게 같은 뭐 카페라 할지라도 완전 네. 바뀔 수 있는 거네요, 이게. 네. 이제 그 호기심을 자극하는 건축 사례들도 책에 써주셨잖아요. 어떤 좀 건축들이 있었나요? 네, 책에 언급한 사례들은 이제 일본의 그 블루보틀 커피 산겐자야 카페라고 있는데요. 네. 거기는 이제 카페인데 특이하게 골목 안쪽에 카페가 위치해 있는 그런 카페인데요. 네. 네. 물론 번화가에 있기는 하지만 그 카페가 이렇게 골목 안쪽에 설치한다는 것은 생각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과감하게 그렇게 골목 안쪽에 이렇게 만들고 또 그 들어가는 그 길을 뭐 아무것도 안 깔았어요. 그냥 그 보도 블록만 깔았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오히려 아무것도 없게 그렇게 하고 거기 카페 일부분만 살짝 보이게 그렇게 하니까 호기심을 일으키는 그런 사례가 됐다고 보여지고요. 네. 또 스타벅스 다자이후 오모테 산도점 네. 네, 여기도 일본의 유명한 건축가인 구마 겐고가 설계한 그런 카페인데 네. 네. 그 특이한 그런 그 나무 터널을 만들어가지고 네. 저기가 어떤 데지 좀 궁금하게 만드는 네. 네, 그런 효과를 발휘한 그런 카페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청담동에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청담 쇼룸 네. 이런 데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쇼룸인데 얼핏 보면 카페 같은 네. 네, 그래서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런 설계를 해서 네, 가치를 높이는 건축을 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 이제 스타벅스 다자이후 오모테산도점 이거 말씀하실 때 이제 구마 겐고라는 이제 유명한 이제 설계가가 네, 구마 겐고 구마 겐고 그렇죠 네. 구마 겐고라는 유명한 설계가가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감정평가할 때는 이런 유명한 사람이 설계를 할 경우에는 이런 것들은 건축물에 반영이 되나요? 가격에? 아무래도 반영이 돼야 되겠는데 네. 네. 근데 또 이거는 평가사마다 네. 좀 관점이 다를 수 있어요. 네. 이거는 그 원가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다른 평범한 건물하고 원가가 크게 차이나지 않을 수 있는데 네. 네. 그래서 크게 차이나지 않게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네. 네. 그래도 이것이 건축물에 부합된 것이라고 본다면은 네. 더 높게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약간 감정평가사의 재량이 좀 발휘될 수 있는 부분이군요. 네. 그 이제 지하 상가 성공 활용 사례들도 이제 책에 담아주셨는데 지하를 어떻게 좀 활용한 건가요? 네, 여기 책에 언급된 교토 로쿠 요우샤 카페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카페가 지하에 있는데 들어가면은 마치 그 배에 큰 배의 그 선실 안에 있는 느낌이 든다 그래요. 우리가 큰 배의 그 여객실에 들어가면은 그 물이 있고 이러니까 빛이 많이 안 들어오고 빛이 한 반쯤만 들어오죠. 그래서 그런 지하 공간과 비슷한 어떻게 보면 그런 공간인데 그런 지하 공간에 그런 점을 살려서 네. 그 선실 안에 있는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공간을 구현해냄으로써 이제 차별화된 그런 카페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희소성 있는 임차인을 유치하면은 지하상가를 이제 성공을 시킬 수도 있겠죠. 네네.
예를 들면은 뭐 아파트 단지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네. 아파트 상가가 있는데 그 지하 부분이 상당히 커요. 근데 뭘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일지도 모르지만 네. 뭐 정말 그 주변에서 꼭 필요한 업종인데 거기에 없다. 그러면은 그 업종을 영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자리에서 그 업종을 영위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홍보하고 다니면은 네. 그런 임차인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죠. 심지어 병원도 희소성 있는 그 지역에서 희소성 있는 병원도 네. 지하 상가에 들어온 경우가 있다고 해요. 네, 이런 지하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지난 여름에 그랬지만 엄청난 비가 오면 막 침수 피가 나서 막 어떻게 보면 지하는 어떻게 보면 혐오 시설, 기피 시설로 좀 인식된 경우도 많잖아요. 좀 이처럼 좀 개성 있게 뭔가 지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좀 지하 상가가 우리가 만약에 투자를 한다 혹은 고를 때 좀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고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지하 상가는 좀 특별한 경험을 선사해야 되기 때문에 네. 면적이 좀 좁으면 안 돼요. 뭐 1층 같은 경우에는 10평만 되더라도 뭐 충분히 성공할 수 있지만 네. 이 지하 상가는 그 30평에서 50평 정도는 돼야 일단은 승산이 있고 네. 그리고 일단은 주위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네. 고정 인구가 많든지 아니면 유동 인구가 많든지 그리고 1층에서 봤을 때 여기 뭔가가 있네 이렇게 가시성을 좀 확보할 수 있는가. 네. 완전히 뭐 벙커 같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뭐 네. 모르면은 그쵸, 뭔가 있는지 모르면 안 되니까 뭔가가 네. 있는지는 보여줘야 되고요. 다만 이 네. 지하 상가의 투자 가치를 생각을 할 때 네. 그 반드시 그 지하 상가는 보통 좀 크면은 대지권 면적이 크잖아요. 그죠, 그죠. 네. 대지권 면적이 크다고 해서 반드시 투자 가치가 있는 상가는 아닙니다. 왜요, 왜? 네. 왜냐하면 그거를 재건축한다고 했을 때도 네. 그 대지권 면적 그대로 다 그 상가 가치에 반영을 해주는 게 아니고 네네. 그 상가로서의 그 거래사례 비교법을 써서 네, 상가로서의 가치를 평가를 하기 때문에 네네. 네, 반드시 뭐 대지권 면적이 크니까 여긴 뭐 재건축하면 아주 좋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오산일 수 있다. 네, 그런 거는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대지권 면적에도 이제 지하에 대한 그게 들어가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독자분들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2020년과 2021년에는 네. 이제 사상 초유의 아파트 폭등장이 있었죠. 네. 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갑자기 고금리 시대가 열리고 이제 탈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이제 다시는 그런 아파트 폭등 장세를 다시 또 그런 아파트 폭등 장세를 보려면은 네.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는데요. 또 모든 거는 또 평균에 수렴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파트 투자는 이제 당분간은 좀 큰 재미는 보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주식처럼 아파트 사고 팔기 해가지고 네. 돈을 벌기보다는 네. 어떤 부동산의 가치를 높여서 그 부동산의 그 고객들에게 효용을 제공함으로써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파트 투자만 관심이 있고 뭐 토지 개발이나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 이런 거는 뭐 무관심하셨다고 하더라도 네. 이제는 좀 한번 살펴보시면 좋지 않나. 네, 그런 공부를 하시는데 제 책이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한번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그 과거 지난 몇 년처럼 이제 경기 흐름상 이제 상승기는 한동안 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까 우리가 이제 부동산의 본질 가치들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는 쪽으로 해서 부동산 차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작가님 뭐 유튜브를 하고 계시다고 좀 뭐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유튜브 채널 운영은 하고 있는데요. 뭐 자주 영상은 못 올리지만
부동산 공부하는 아빠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보다는 사실 블로그 쪽을 더 주력으로 하고 있고 블로그명도 네이버 블로그 부동산 공부하는 아빠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제 블로그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책 리뷰를 간간히 하고 있으니까 구독자 여러분께서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유튜브 채널에서는 블로그에서 하지 못했던 얘기들, 예를 들면 뭐 감정평가 업계에서 부딪히면서 실제로 느낀 점 이런 것도 나오니까요.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